안녕하세요. 눈잭입니다. 오늘 들고 온 거는 옆에 보이는 모니터예요. 로고 보시면 알겠지만 LG 거고요. 이번에 나온 E7GN750이라는 제품이에요. 스펙은 IPS 패널에 Full HD에다가 24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고 응답 속도가 1ms인 제품입니다. 스펙만 들어도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이 모니터가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사율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모니터는 주사율이 240Hz입니다. 주사율에 관련해서는 이전 모니터 리뷰들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주사율이 낮은 모니터보다 높은 모니터의 장점은 적을 더 빨리 볼 수 있고요. 더 부드러운 화면도 볼 수 있고 잔상까지 적어 보입니다. 장점은 그 정도가 끝인데 게이밍 모니터는 그 세 개가 핵심적이죠.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는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 속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모니터의 응답 속도는 1ms예요. 근데 그 1ms는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최대치일 때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버드라이브 최대치일 때 수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역잔상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역잔상이 없는 한 단계 낮은 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잔상이 없는 이 빠르게 옵션으로 했을 때 잔상이 어떠냐면 일반적인 IPS 패널 모니터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잔상이 훨씬 적고요. 웬만한 저가형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들하고도 비빌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TN 패널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들이랑 비교해서는 어떨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아래에 있는 게 응답 속도가 0.5ms라고 하는 TN 패널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고요. 위에 있는 게 E7GN750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직 TN 패널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는 이 모니터보다 비싸요. 이건 IPS고 그건 TN인데도. 근데 게이밍에서 중요한 스펙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뭘까요? 인플렉. 근데 LG 게이밍 모니터는 인플렉을 측정하는 게 약간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LG 게이밍 모니터들에는 DAS라고 그래픽카드의 신호를 모니터의 스케일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LG 게이밍 모니터들은 인플렉이 다 엄청 낮았거든요. 이 모니터도 똑같아요. 60Hz 기준 인플렉이 9ms가 나와서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는 그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왼쪽 아래 여기 보시듯이 엔비디아 G-Sync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G-Sync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G-Sync 호환 인증을 받았습니다. G-Sync 호환 인증이 뭐냐면 요즘 웬만한 게이밍 모니터들은 전부 G-Sync 호환이 된다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적응형 동기화 기술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적응형 동기화 기술을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화면이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화면에 이상 증상이 생겨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G-Sync 호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엔비디아에서 그런 이상 증상도 테스트를 하고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의 내용에 전부 다 부합하는 그 제품들만 인증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G-Sync 호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G-Sync 호환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보증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게이밍에 사용하는 이 모니터의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이 모니터 스펙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색역 부분으로 들어가면 스펙상으로는 sRGB 기준 99%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는 sRGB 기준 100%를 지원을 하고요. DCI-P3는 82.4%를 지원했어요. 일단 이 색역 관련해서 조금 얘기할 게 더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LG의 게이밍 모니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모든 라인업을 다 해주진 않는데 상위 라인업 모니터는 대부분 해줘요. 이거는 스펙에 공장 색교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은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공장 캘리브레이션이 돼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품질 확인서라고 종이를 줘요.
여기에 보시면 기준점이 색 온도는 6500 켈빈, 그리고 감마는 2.2에 색 정확도는 5 이내로 공장 색 교정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종이만 보고 야 캘리브레이션 이렇게 잘 돼서 나오는 거야? 하고 그냥 감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해봤어요. 색 온도는 6635 켈빈이 나와서 뭐 거의 6500 켈빈에 근접하게 측정이 됐고요. 근데 감마가 2.2 기준으로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다고 했는데 곡선이 조금 2.2에서 벗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색 정확도를 보면 아까 전에 5 이내로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최대치가 4.9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지켰어요. 근데 최대치가 4.96인 거지 평균치는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봐도 대부분의 수치가 3 안쪽에서 놀고 있고 3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제 혼자만 좀 과하게 튀어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아까 색역 부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빨간색 부분이 오버세츄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긴 합니다. 근데 색 정확도 평균치가 2.1이라는 거는 게이밍 모니터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전으로 넘어가서 밝기 부분을 보시면 이 모니터 스펙은 밝기가 400 칸델라입니다. 397 칸델라로 측정이 됐으니까 뭐 오차 범위 내 수준으로 딱 밝기가 나오고요. 명암비는 1067:1이 나와서 스펙이 적혀있는 1000:1보다는 명암비가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리고 백색 균일도를 보면 좌측 하단이랑 우측 상단에 조금 튀는 것만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의 균일도가 나왔고요. 30% 백색 균일도는 좌하단이 조금 더 튀긴 하는데 색이 엄청나게 균일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색역 부분 얘기를 뒤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할 건데 HDR 부분입니다. 이 모니터는 HDR10을 지원합니다. 근데 HDR10을 지원하는 모니터는 요즘 엄청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HDR10을 지원만 한다고 해서 진짜 HDR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기준인 베사의 디스플레이 HDR 500인증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니터는 아까 전에 DCI P3 색역에서 82.4%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광색역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HDR을 지원은 하지만 제가 만족할 만한 HDR 퀄리티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면 이 모니터는 만능 모니터 포지션 느낌은 아니에요. 만일에 그냥 일반 게임도 하고 HDR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하고 뭐 이런 만능 모니터 포지션의 제품을 사고 싶으시면 27GL850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니터는 TN패널 240Hz 모니터의 단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240Hz TN패널 게이밍 모니터들은 중소기업 말고 진짜 게이밍 모니터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들 제품들은 기본 4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TN패널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들은 이 모니터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는 TN패널 240Hz 모니터 중에 좋은 모니터들 중에서 응답 속도를 조금만 보기를 하고 시야각, 인플렉, 좋은 색 정확도를 얻는 거예요. 약간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이 모니터가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끝판왕 TN패널 게이밍 모니터들 수준의 응답 속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장점만 있는 완전한 상위원으로 나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50에서 200 정도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그런 TN패널 240Hz 모니터를 사시든지 아니면 이 모니터를 사시든지 아니면 아까 만능인 저런 27GL850 같은 모니터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네, 안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